소개했었던 이장회의 내용과 고성면 사무소 그리고 고성농협의 전달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업 총조사가 12월 11일까지는 인터넷 및 전화조사가, 그리고 12월 18일까지는 방문 면접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마을 공기 시스템은 공호사의 429의 3333번이니까 이 번호를 마을 방송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고, 스팸이나 이렇게 분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12월 16일 수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이 12월 10일 목요일과 12월 17일 목요일 2차에 걸쳐서 진행 예정입니다. 11월 26일 날 계획되었던 교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독감 예방 유료접종 안내입니다. 백신 소지 시까지 일반 시민 누구나 보건지소에서 2만 원에 백신 독감 주사를 맞을 수 있으니까 아직도 맞지 않은 주민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인 수당 수급자는 독감 주사를 내년도 4월 30일까지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의처는 질병관리처 콜센터 1339나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11월 25일 수요일부터 12월 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신규 참여자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1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로, 대출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본 한 부, 본인 명의 통장을 가지고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내입니다. 공란 기간은 12월 1일까지니까 내용은 당초 24개월에서 27개월로 3개월이 정설된다고 합니다. 공담 기간 내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지역에 계시는 주민께서는 내용을 공람하셔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동네 그 사반은 이 내용을 인지하셔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소하천 정비 종합기획 주민설명회가 11월 24일 2시에 구성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주관은 안전재난과와 하천관리팀에서 했고요. 필요한 자료가 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열람 후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토양계량제 살포 시기가 2021년도 예정되어 있고, 2019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김종덕시 외에 귀 신청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았고, 연관은 필요하신 분은 토양계량제 공급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면사무소 산업계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 신청서는 이장에게도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주민은 이장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산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조사 안내입니다.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께서는 소식과 같이 주소와 성명, 재배 면적 그리고 품종을 이장에게 알려주시면은 시합에서 면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시기는 12월 9일까지입니다.